도대체 우리 미우들의 베이스 메이크업은 왜 각 뜨고 난리가 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각질을 순간적으로 샥 없애버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특히 이런 겨울철엔 각질 제거해주시고 꼭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사용해주기로 우리 꼭 약속해야 됩니다. 전혀 끈적임이 하나도 없어요. 이래야지 화장이 잘 먹는단 말이에요. 끼고 뭉친 데 하나 없이 결광 살려서 베이스 메이크업 마쳤어요. 안녕 미우들, 제이비포입니다. 드디어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요, 그죠? 아, 제가 겨울을 좋아하긴 하는데 겨울 날씨는 정말 싫어요. 모순 덩어리죠, 그죠? 겨울 감성이 좋아요. 그 크리스마스랑 뭔가 추운데 이 목도리 하고 있어서 이 이중턱을 가려주는 그런 감성. 귤 먹어서 디룩디룩 찐 뱃살을 니트로 가릴 수 있는 그런 포근한 감성. 저는 이런 감성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딱 이 11월부터 정말 추워지잖아요. 보통 우리가 2, 3월까지 이제 추위를 견뎌야 되는데 아, 진짜 우리 다들 컨디션 조심하셔야 되고 또 이 피부 베이스 메이크업도 문제네요. 아, 우리 미우들 연말 약속 하나하나 생기고 있지 않나요? 집에 박혀 있어야 되는 나 같은 사람 빼고 또 밖에서 파티 같은 것도 즐기러 나갈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 할 날이 정말 많은데 이 메이크업 할 때 신경 쓰이는 부분이 정말 많아요, 이 겨울은. 특히 베이스 메이크업이 진짜 망해요. 저는 20대 초반 때는 이게 각질이 막 인중에 뜨고 이러니까 오히려 안 발랐습니다. 진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오늘 도대체 우리 미우들의 베이스 메이크업은 왜 각 뜨고 난리가 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서 제품 추천도 하고 진짜 엄청난 베이스 팁도 공유를 할 테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그러면 영상 시작해볼게요. 자, 먼저 겨울에 왜 대체 내 베이스 메이크업은 항상 망치고 엉망일까? 자, 답은 각질이고 그리고 이미 상해 있는 피부입니다. 아, 날씨가 이 늦가을부터 점점 추워지고 되게 건조해지잖아요. 특히 겨울은 자외선도 엄청 세요. 그리고 실외는 또 추운데 실내 들어가면 또 히터를 틀어주니까 엄청난 온도 차이를 피부가 항상 견디면서 피부는 항상 외부 자극에 인해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러면 이 외부 자극들로 피부가 상하게 되면서 수분 밸런스가 무너지고 피부 표면이 거칠거칠해지면서 각질이 엄청 올라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 겨울철에 베이스 메이크업 할 때는 정말 키워드가 딱 두 가지, 딱 두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올바른 각질 정리랑 올바른 기초 케어, 이렇게 두 가지만 잘 지켜줘도 정말 편안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각질을 벗겨버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파운데이션 올리면 여기 보이는 각질이랑 이런 데 막 뜨는 각질들 진짜 스트레스지만 이게 열받는다고 해서 막 화장실에서 박박 비벼가면서 엄청 센 각질 제거제로 일시적으로 그냥 각질을 순간적으로 샥 없애버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때 당시엔 순간적으로 매끈해 보여도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행위 자체가 피부를 진짜 상하게 만드는 지름길의 행동이거든요. 오히려 노화를 또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각질 제거를 데일리로 매일매일 해주는 편이에요. 순하게 각질을 항상 케어를 한다는 소린데 이거는 클렌징 단계에서 해줄 수도 있고요. 스킨케어 단계에서 해줄 수도 있어요. 클렌징 단계에선 이런 효소 클렌저를 추천을 합니다. 요거는 가루로 된 클렌저예요. 요런 효소 클렌저가 피부 모공이랑 노폐물이랑 모공 속 피지 정리를 잘 해주거든요. 여드름 나시는 분들 있죠. 트러블 피부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요런 거로 일주일에 한 3, 4번 세안을 해주셔도 정말 큰 도움이 되고요. 또 요런 보습 마스크팩이나 보습을 잘 해줄 수 있는 엄청 순한 스크럽제, 스크럽 마스크. 저는 요렇게 두 개를 같이 섞어서 사용을 해요. 얘네를 바르고 씻어낼 때 요 해면 스펀지를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메이크업 하시기 전에 샤워를 하시게 되면 뜨거운 김을 얼굴이 맞게 되면서 모공 피지랑 각질이 불어나잖아요. 이때 이런 팩이랑 아니면 그냥 단독으로 이 해면 스펀지를 사용해서 각질 제거를 부드럽게 해주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진짜 피부가 완전 매끈해집니다. 아니면 뭐 각질 제거 토너를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순하게 매일 케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계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각질 제거를 해주신 다음엔 꼭 세라마이드라는 성분을 사용해주세요. 겨울에, 특히 이런 겨울철엔 각질 제거해주시고 그냥 보통 사용하는 스킨케어로는 피부 장벽이 견디지 못할 수 있으니까 꼭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사용해주기로 꼭꼭 약속해야 됩니다. 저는 이 세라마이드의 중요성을 2년 전에 알았어요. 진짜 제 피부를 예전보다 훨씬 좋게 만들어준 성분 중 하나거든요. 세라마이드는요, 우리 피부 제일 위쪽에 있는 각질층의 지질막 성분 중 하나예요. 이게 단순히 외부적인 그런 성분들
성분들 중 뭐 시카, 히알루론산 이런 피부를 케어해줄 수 있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성분이 아니고 그냥 내 피부의 성분 중 하나인데 이 세라마이드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피부 장벽에서 피부 수분 날아가지 않게 자기가 이렇게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이렇게 자극이 들어오면 이걸 침투를 막는 아주 중요한 제 피부의 방패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자식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이 세라마이드 층이 약해지면서 이렇게 주름이 생기고 막 노화가 생기는 거고 홍조나 가려움증이나 건선 등 복합적인 문제가 막 생겨나는 거예요. 아, 괜히 화장품 회사들이 막 세라마이드 거리는 게 이유가 있어요. 또 이 세라마이드 성분이 비쌉니다. 세라마이드는 이렇게 피부 장벽 케어의 핵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라 피부가 상하는 겨울철엔 진짜 필수적이고 각질 제거 시 혹여나 민감해질 수 있는 피부를 케어해줄 수 있고 어쩔 수 없이 깎아내려진 피부를 보호해줄 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 세라마이드는 꼭 겨울철엔 특히 겨울철엔 각질 제거 후에 꼭 사용을 해주세요. 자 이제 우리가 올바른 각질 제거로 매끈한 피부를 만들어주셨다면 이제 기초 케어부터 베이스 메이크업에 들어가야겠죠? 제가 생얼로 나타나 보겠습니다. 얍! 제가 이렇게 민낯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기초 케어를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의 겨울 기초 베이스 메이크업이 왜 망하는지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 겨울에 하는 기초 케어는요 여러분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극한 날씨 상황에서는 우리 미우들이 평소에 정말 잘해왔고 문제가 없었던 베이스 메이크업도 금방 무너질 수 있고 사실 건조하니까 그냥 쓰던 기초 제품을 양을 늘려가지고 얼굴에 그냥 듬뿍 발라버리는 미우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기초 케어를 하면 할수록 뭔가 건조함은 해결은 안 되고 그냥 베이스가 밀려버려 버리거나 금방 무너져버리고 이게 굉장히 악순환일 거예요. 자 일단 미우들 겨울 기초 베이스 메이크업은요 바르는 양이나 스킨케어의 양을 늘린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똑똑하게 기초 케어를 하면 여러 겹 바르지 않아도 건조함을 해결하면서 기초 베이스 메이크업을 매끈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토너부터 크림까지 제품 추천 같이 하면서 똑똑하게 바르는 법 잘 보여드릴게요. 진짜 꿀팁 나갑니다 여러분. 자 이제 1단계는 토너 단계에서부터 설명을 할 건데요. 닥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닥터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그 파운데이션이 올라가는 결과 퀄리티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보통 여러분 이런 수분 토너 패드 많이 사용들 하실 거예요. 저는 아까 평소에 각질 제거를 데일리 루틴에 넣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메이크업 전에 해주는 토너 패드도 좀 모공이나 피지 관리를 해줄 수 있는 토너 패드를 사용을 하곤 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정말 나는 완전 악건성에 수부지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더 수분 점성이 있는 토너를 추천을 해요. 근데 얘네를 그냥 냅다 얼굴에 발라버리면 화장이 그냥 밀려버릴 수도 있으니까 얘네는 토너 팩 역할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건조하다 싶은 날에 이런 피부 결 케어해주는 토너를 사용해서 토너 팩이나 화장솜에 진짜 듬뿍 묻혀가지고 토너 팩을 한 3분에서 5분 정도는 꼭 해줍니다. 자, 해줬다고 칩시다. 짜잔. 5분 지나고 이렇게 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그냥 손으로 두들겨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사용했던 토너 패드로 결을 한번 닦아줍니다. 겨울 기초는요 수분을 한 겹 한 겹 속부터 찬찬히 쌓아 올린다는 느낌으로 되게 정성스럽게 해줘야 돼. 이게 겨울은 너무 고통스러운 계절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닥토를 해줬으면 유수분 밸런스를 잡고 속보습을 잡는 제품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똑똑하게 기초 케어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줘야지 이 겨울철에도 밖에 나가든 뭐 안에 들어오든 피부 베이스든 내 피부든 뭐 속이든 편안해지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겨울철 기초 케어는 수분을 천천히 한 겹 한 겹 쌓아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정말 수분감만 있는 단순한 제형의 제품을 천천히 쌓아올린다는 것보다는 수분감을 함께 잡아줄 수 있고 내 피부의 근본적인 요 속보습을 잡으면서 우리가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데 자 아까 제가 세라마이드의 중요성 말씀드렸죠. 그 약간 좀 바카타식해 보였지 않나요? 사실 세라마이드는 시중에 좋은 제품 엄청 많은데 제형도 잘 선택하셔야 돼요. 밀리는 제형이 되게 많거든요. 오늘 제가 추천하고 싶은 제품은 앰플 맛집인 앰플앤의 세라마이드 샷 앰플입니다. 얘는 세라마이드를 그냥 직격탄으로 맞아버린 고보습 앰플인데요. 전혀 화장이 밀리지가 않고 오히려 이 고보습 세라마이드 덕분에 화장이 진짜 정말 잘 먹습니다. 세라마이드가 수분 증발을 방지해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속보습이랑 겉보습이 싹 잡힙니다. 피부 장벽도 쫀쫀하게 케어를 해주거든요. 피부 자체가 그냥 건강하게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에요. 피부가 상하는 겨울철에는 정말 피부를 튼튼하게 케어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성 수부지, 건성, 뭐 여드름 피부, 민감성 피부 다 구분 없이 정말 이 겨울철에는 꼭꼭 사용해야 되는 성분이 세라마이드 성분인 것 같아요. 브랜드에 이런 제품을 볼 때 임상시험 자료는 있나요? 치링! 살짝 이렇게 째려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임상실험이
제대로 나오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런 브랜드를 제가 항상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약간 이게 약간 신뢰가 더 가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미우들한테 소개를 해야 되는데 피부 장벽 강화 및 개선 입증을 받은 그런 제품입니다. 저 잘 구해왔죠? 피부 자극 테스트도 완료한 제품이기에 민감성 피부분들도 이번 겨울에 완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앰플입니다. 이게 처음에 봤을 때는 이렇게 제형이 좀 꾸덕해 보이잖아요. 완전 끈적해 보이고 화장 밀리는 거 아니야? 했는데 전혀 안 밀려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쫀쫀하게 피부 속부터 샥 흡수되면서 마무리가 되게 깔끔하거든요? 전혀 끈적임이 하나도 없어요. 이래야지 화장이 잘 먹는단 말이에요. 지금 싹 결광 도는 거 보이세요? 제가 한 겹밖에 안 발랐는데 피부 쫀쫀해진 거 보이시죠? 나 앰플 너무 좋아해 진짜. 얘가 이렇게 케어를 해주면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앰플이라 베이스 메이크업이 나중에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거든요? 이번 겨울 메이크업 루틴에 꼭 넣어줬으면 하는 앰플이에요. 이게 올리브영의 정말 숨은 꿀템이에요 여러분. 올리브영에서 왜 랭킹이 안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후기 보면 막 보습감도 그렇고 자기 본인 피부 상태가 너무 좋아져서 사계절 내내 N통째 몇 통째 구매를 한다고 그렇게 후기를 적어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광고를 하게 되면서 이 앰플을 만났지만 광고 테스트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두 달 내내 맨날 사용하는 제품은 없었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두 달 빠짐없이 매일매일 사용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지금 두 통째요. 하나 더 있어요. 보여드려야겠어요. 몇 통씩 제가 쟁여놨다고요 이거를. 그리고 여러분 겨울 내내 또 사용할 수 있는 게 얘가 100ml예요. 앰플앤이 언제부터 이렇게 100ml짜리 대용량 앰플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사실 원래 보통 앰플도 다 이런 30ml잖아요. 근데 앰플에는 이렇게 100ml짜리를 가격은 또 2만원도 안 돼요. 그냥 피부 컨디션 안 좋다 하시면 이거 듬뿍듬뿍 바르시면 됩니다. 진짜 화잘먹 앰플이니까 요거는 꼭꼭 놓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팁은요. 이런 기초 제품들 사용을 하실 때 손에 열감이 많으신 분들은 손을 사용하기보단 스펀지나 브러쉬로 올려주시는 걸 추천을 할게요. 브러쉬로 이렇게 두들기거나 손으로 펴발라 놓고 스펀지로 살짝만 두들기면서 흡수시켜주시면 좀 겉에 유분감, 겉도는 것도 싹 잡, 스펀지가 가져가면서 깔끔한 수분감만 피부에 먹여주고요. 피부 열을 전달하지 않으면서 각질 눌러주면서 보습감 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크림이 중요합니다. 크림 제형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처음에 닥토를 해주고 두 번째로 무조건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줬으면 세 번째로는 크림으로 보습감을 샥 코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크림 단계도 정말 중요해요. 사실 겔 크림은 저는 겨울에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지성분들도 겨울에는 겔 크림 말고 보통 꾸덕한 그런 버터 그런 크림 있잖아요. 어느 정도 무거운 제형의 이런 크림을 한번 사용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할게요. 왜냐면 겔 크림은 보통 유분감이 무거운 제형의 크림보단 훨씬 적기 때문에 증발이 잘 돼요. 겨울에 칼바람 맞다 보면 진짜 피부 쩍쩍 갈라지거든요. 저는 수부지라서 겔 크림을 사용하면 금방 그렇게 겨울엔 힘들더라고요, 피부가. 저는 크림은 제스젭 크림이랑 포슐라 크림이랑 아토베리어 365 크림을 추천을 할게요. 얘네 제형이 다 비슷비슷해요. 제스젭이 제일 좀 꾸덕한 버터 제형이고요. 그리고 포슐라는 그에 비해서 조금 더 부드럽지만 유분감이 조금 느껴지는. 그리고 세 번째로 아토베리어 크림은 딱 그 중간이에요. 요 두 개의 중간. 그래서 원하시는 제형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요 세 개의 공통점은 다 피부 장벽 케어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수분감만 넣어주는 게 아니라 피부 장벽을 케어해줄 수 있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겨울철에 얘네들 더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제스젭 크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2, 3년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얘가 보기에 되게 제일 무겁잖아요. 근데 요런 크림이 오히려 이렇게 소량씩 바르 잖아요? 그러면 전혀 무겁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피부에 깔끔하게 피부 매끈하게 해주면서 샤락 스며들어요. 꾸덕해 보인다고 해서 화장이 무조건 밀리는 건 아니고요. 양 조절도 중요하고 이 성분도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발라주시고 지그시 손의 온도를 사용해서 지그시 눌러가며 흡수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손으로 하는 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물먹은 스펀지예요. 수분 날라가지 말라고 오일이 들어가 있는 요런 에센스 미스트 있죠? 요거를 살짝 뿌려서 이렇게 두들기면서 마무리해주시면 진짜 좋습니다. 이거는 정말 건성이랑 수부지 분들께 진짜 추천해요. 각질도 눌러주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면 완전 매끈해졌죠? 화잘먹 깐달걀 피부 완성입니다. 자 이제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 정말 극건성 분들을 위한 팁인데 요런
스틱밤 있죠? 요거는 달바의 더블 세럼 올인원 월티밤이에요. 이게 완전 보습 스틱밤이거든요? 그냥 진짜 요런데 은근히 잘 뜬다? 그죠? 코 밑에 막 이런데. 내가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면 항상 여기가 문제다. 각질이 그냥 막 후두둑 떨어지는 존이 있잖아요. 내 얼굴에. 그런 부분에 이런 스틱밤으로 살짝 눌러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스펀지로 밀착시켜주시면 눌러주시면 진짜 각질 올라올 일 없습니다. 이제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꼭 발라주셔야 됩니다. 겨울철엔 오히려 여름보다 자외선이 심해요, 여러분. 선스틱으로 한번 이렇게 피부결 방향대로 쓱쓱 밀어주신 다음에 스펀지에 뭐 미스트 묻혀서 이렇게 두들기세요. 그래야지 또 균일하게 얼굴에 달라붙거든요. 자, 이제 파운데이션을 발라볼까요? 파운데이션은 뭐 보통 물 먹인 스펀지 많이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저도 아까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물 먹인 스펀지 제발 제발 이렇게 쓰지 마세요. 그냥 물 묻혀가지고 그냥 대충 짜서 분명히 짜면 물이 흥건히 뚝뚝 흘러내리는데 그냥 얼굴에 갖다 그냥 이렇게 물이 많으니까 촉촉해지겠지 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물이랑 파운데이션이랑 이렇게 섞이거나 물이랑 로션이나 크림이나 뭐 선크림이나 이렇게 섞이면서 진짜 피부 화장 망가지거든요? 물기는요, 이 스펀지가 내 얼굴에 닿았을 때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먹이고 정말 꾹꾹 짜서 아무리 짜도 물기가 더 이상 한 방울도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짜야 되거든요? 이거 주의해 주셔야 돼요. 사용하시는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붓에 묻히거나 스파츌라에 묻혀서 균일하게 올리시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여기 미스트 뿌렸죠? 미스트를 또 살짝 덜어내서 그다음에 펴발라주세요. 물기가 많으면 안 돼요, 절대. 이렇게 제가 파운데이션을 다 발랐는데 정말 잘 됐습니다. 아, 너무 잘했다. 끼고 뭉친 데 하나 없이 정말 매끈하게 결광 살려서 베이스 메이크업 마쳤어요. 코 옆에 진짜 끼지도 않았어. 자랑해야지. 제가 분명 꾸덕한 크림을 사용했는데도 이렇게 아주 잘 먹었죠, 얇게. 양 조절만 하시면 오히려 그 꾸덕한 크림이 접착제 역할을 잘해서 파운데이션이 더 잘 들러붙을 수 있습니다. 조명 끄고 보여드릴게요. 조명을 꺼도 살아있어요. 진짜 조명 껐어요. 조명 껐어요 지금. 근데 너무 잘 됐죠? 우리 집을 360도로 보여주면서 인증을 하고 있는 지금 제가.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우리 미우들이 막 이 늦가을부터 시작해서 겨울 내내 아주 예쁘고 매끈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 미우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짚어냈는데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진짜 오늘 영상은 제가 정말 꿀팁 많이 전수하지 않았나요? 자의식 과잉인가요?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겨울철에 피부 상하지 맙시다. 피부 보호하면서 메이크업해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러면